아직 조금밖에 못 땄는데. 나는 많이 많이 땄어. 보자, 얼마 땄는데. 이만큼. 어머나 세상에, 대체 이걸 언제 다 딴 거지? 입이 쩍 벌어진 혜인이는? 어머, 달랑 6개. 왜 이렇게 많이 땄어? 그냥 저기까지 가봤는데 있더라고. 그래서 다 땄어. 나도 빨리 따야겠다. 자, 그만 따고 저쪽에 침대 딸기 보러 가자. 침대 딸기요? 침대 딸기라고요? 흙침대, 돌침대, 물침대. 딸기가 그런 침대에서 생활을 하는 건가? 제가 닦아드릴게요. 이제 잘 보이시죠? 아우, 쌩이유. 잘 보이네. 아니, 근데 이게 다 뭐야? 그 높이만 해도 우리 꾸러기들 키만한 걸. 딸기가 공중에 둥둥 떠있네. 달콤한 향기 맡고 날아온 벌까지. 아니,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닌걸? 여기 벌통까지 있어요. 벌통? 그렇다면 농장에서 키우는 벌? 여기 벌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이 벌은 이 꽃이 피어있는데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벌이 수종을 시켜주거든. 만약 이 딸기밭에 조금이라도 농약이 있다면 벌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다고 해. 이렇게 많은 벌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증거지. 근데 왜 여기는 땅에다 심어놓지 않고 왜 공중에다 심어놨어요? 흙도 안 묻고 쪼그리 앉아서도 안 하고 허리가 덜 아프고 편해서 좋거든.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단다. 원래 딸기를 수확할 때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허리를 숙이고 수확을 했었지.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. 자, 반면 이렇게 높은 침대에서 자라는 딸기는 무엇보다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흙에서 묻을 수 있는 병균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한 딸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야.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GAP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그 덕분이지.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 농약을 적게 사용한다는 하는 등 한 50가지의 기본 조건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전한 유통 관리 시설에서 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해야 되고요. 이런 생산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의 농산물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이 모든 관리를 통해 이렇게 건강한 딸기가 생산되는 거라고. 그런데 어떻게 봄, 여름에 나오는 딸기가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거지? 계절에 따라 원래 나오는 과일도 다 다른데 이젠 한겨울에도 봄 딸기, 여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건 끊임없는 농업기술 연구가 있었기 때문. 산학연 합력단을 통해 알아보자고.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보통 딸기는 봄에 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예, 겨울에 수막시설이나 이렇게 온실을 지어가지고 온도를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맞춰주면 딸기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딸기에 필요한 양분을 넣은 배양액을 가지고 이렇게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딸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도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군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? 좀 더 맛있고 또 많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이런 딸기 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면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은 더 맛있고 더 많은 딸기를 생산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우리 식탁 위를 더 건강하고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.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한 덕분에 좀 더 다양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풍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된 거라고. 얘들아, 많이 땄어? 많이 땄어. 지금 어디 있어? 여기요, 여기. 그럼 누가 제일 잘 땄는지 한번 확인해볼까? 반장님! 누가 잘 땄는지 평가해 주세요. 아따, 니는 이쁜 것만 땄네. 얼굴도 이쁘고. 야, 니는 남자답게 많이 더 땄대요. 니는 조금 더 따야 되겠네. 응? 이 친구가 제일 좋다. 제가요? 응. 내가 제일 잘 땄대. 네. 어떤